공부가 잘될 때는 이렇게 좋아하다가도 공부가 안될 때는 정말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게 됩니다. 네, 스님, 이것을 겁이라고 하는데요. 이 겁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지금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리가 표현을 할때두 가지 표현으로 해보죠. 한 가지는 차를 탔으면 내리려고 타죠. 그죠? 그냥 한계가 없이 그냥 타고 갈 그런 사람은 아니죠. 그래, 차를 타면 내리려고 타고 내리면 타려고 내립니다. 어때요? 그 답답한 마음도 또는 어떠한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과거의 업식에서 입력된 게 나오는 거니까 그대로 상관할 게 없이 거기다 놔버리고 새 걸로 바꿔서 쓴다면 좋은 거고요. 좋게만 생각을 해서 거기 놓으세요. 자기한테 이익하게만. 자기가 가정에도 이익하고 모든 게 이익하게만 생각을 해서 놓으세요. 바꿔놓으세요. 꿈을 꾸고도 잘못,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, 이렇게 관습에 의해서 쩔쩔매지 말고, 또 다가오는 용도도 이거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있나 하고선 고민하고 일으키질 말고, 그것이 고민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고민 안 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 돌려놓는다면, 믿고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되는데, 아직까지도 적절히 100% 놓질 못하는 까닭이죠. 놓는다는 건 믿어야 놓는 거지, 믿지 못하면 놓지 못하죠. 우리가, 걸음을 걸어갈 때 구덩이에 발을 떼놓을 수는 없죠. 그렇듯이, 바로 자기 마음이 구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, 그냥 거기다 발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죠. 마음은 죄가 없어요. 그러니까 모든 거를, 나쁜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, 좋은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. 그러니까 그건 관습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모든 것은 거기다가 맡겨놓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이 조절을 해서 밝게 만들어주는 활력 쏘면서 재생선이거든요. 재생의 생산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생산처에다가 모든 것을 다시 바꿔서 재생을 하게끔 거기다가 놓으라는 거예요.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? 그게 믿지 못하는 까닭이죠. 지비가 지금 생명의 근본, 움직이지 않으면서 한 기둥이, 기계 기둥이 가운데서 중심을 타고 돌아갈 때 여러 가지의 부풀린 기계가 다 돌아가죠. 그런데 그 가운데 중심의 기둥은 움직이지 않아요. 힘만 배려해 주죠. 그 기둥에다가 다 노란 말입니다. 그걸 끼고 돌아가면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거기다 다 맡겨놓고 그 힘에 다, 맡겨놓으면은 다시금 새물로다 생수를 먹을 수 있고 새 걸로다가 불릴 수 있고 쓸수 있어요. 어떤 애고든지.